기계 이번에 나온 V6. 안녕하세요, 염치볼입니다. 아, 오랜만에 제가 거리 측정기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부신일에서 2V6가 나왔습니다. V5보다 어때요? 라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부신일의 최고 사양의 제품이죠. X3 제품에 비해서 어떤 게 좋아요? 전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동반자분들께 나인홀씨 X3와 2V6 신형을 가지고 플레이를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하실지 또 장단점은 어떤지 리뷰를 들어볼까 합니다. 라사 CC 같은 경우는 파5가 540이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예요. 거리 측정기 리뷰하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V5 같은 경우는 좀 블랙톤이 강했는데 V6 같은 경우는요, 화이트와 오렌지 약간 그레이가 있어서 스마트한 느낌이 조금 강한 디자인입니다. 슬로프 에디션은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기본 전원 버튼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드 버튼은 여기 있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밝기 조절은 따로 되진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졸트 부분에서 X3와 비슷한 레드 졸트로 울리기 때문에 내가 잘 찍었다라는 확신은 조금 빨리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저는 사용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V6와 X3 두 가지를 사용해서 올해 나의 주전이 될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290 되게 빨라. 아니 이거 뭐 찍자마자 바로바로 찍히네. 아 그래요? 이거 졸트가 바로인데? 직방인데 그냥. 저기 사우나 오셨어요? 고객님 사우나 오셨어요? 그전 X2를 쓰고 이거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만족하면서 잘 썼어요. V6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써봤는데 이거를 빨리 중고시장에 내놓고 이거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졸트 부분, 그러니까 잡아주는 게 이거는 그냥 바로 잡아줍니다. 예,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잡아주고, 지금 핀 말고도 페어웨이 내가 뭐 떨어뜨려야 되는 목표 지점을 생각했을 때 SA 같은 경우 살짝 불안한 감이 좀 있거든요. 편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찍는데 이거는 졸트로 바로 제가 찍었던 지점을 확실하게 바로 알려주니까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요. 시인성도 좋습니다. 예, 배율이 틀려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밑에 6배율로 알고 있는데요. 뭐 충분합니다. 일단은 찍어주는 걸 빨리 찍어주기 때문에 배율 차이로는 뭐 어떻게 뭐 갭은 없다고 봐요. 계속 저는 빨간색으로 세팅을 해서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더 익숙하고요. 당연히 이제 몇 번 쓰다 보면은 뭐 적응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차이는 크게 없어요. 테스트 요청을 한고 나서 확 오나? 네, 확 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거 야간에도 빨간색으로 글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야간에서는 검정색에 이게 조명이 비치면 그래도 보이긴 해요. 빨간 졸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야간의 차이는 많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V6 그냥 적극 추천합니다. 무게 상당히 가볍습니다. SA가 제일 단점이 무거웠거든요. 그거 아니면 진짜 좋은데 특별히 저기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가벼운 거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인형이 지나갔어. 저는 지금 프로 X2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V6를 써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스피드에 놀라고, 그 다음에 가벼움에 놀라고, 자석의 힘에 놀랐습니다. X2 같은 경우에는 졸트 기능이 오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V6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만 와도 빨리 캐치를 해서 잡아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X3의 첫 외관은 카메라 쪽이 넓어서 SUV를 보는 것 같았어요. V6가 세단 같으면 너무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선명도나 해상도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졸트 기능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X3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흔들림이지만 V6 같은 경우에는 진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아주 세고 명확하게 나요.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동의 차이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신상을 써보니까 네. 마음이 바뀌시나요? 입금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신다면 본인은 어떤 게? 저는 V6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스피드에 너무 반했고요. 그리고 졸트 옆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거리 측정기 V6와 X3를 같이 실제 리뷰를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요. V6 같은 경우는 일단 가볍고 졸트가 빠른다는 점. V5 같은 경우는 검정색 글씨로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약하다 약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X3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또 X3 같은 경우는 7배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선명하고 정확하다라고 많이 느끼시는데 실제로 V6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고요. X3의 렌즈를 사용해서 그런지 시인성도 굉장히 좋고 비주얼링이 빨간색으로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X1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X2를 사용하시는 분들 V6로 굉장히 많이 갈아타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X3가 보기가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어 V6로 갈아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후기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문의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채불이었습니다. 안녕. 바이바이.